안녕하세요, 럭녀입니다. 저는 크몽을 통해서 블로그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품이나 맛집 리뷰 포스팅을 따로 문의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평이 좋더라고요. 여러 기자단을 모집하거나 실제로 의뢰했는데, 제가 너무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포스팅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리뷰 잘 쓰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제품이나 맛집에 대한 그런 그 여러 표현 방법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맛집이라면 쫄깃쫄깃한 식감, 굉장히 부드럽다, 고소하다, 잡내 없다 이런 식의 표현 문구들, 그리고 화장품이라면은 굉장히 촉촉하다, 끈적임이 없다, 그리고 그 수분감이 오래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각자의 어떤 제품에 맞게 또 맛집에 맞게 그런 표현들을 좀더 다양하게 문구들을 본인이 알아둔다면 실제로 리뷰를 할때 조금 더그 포스팅이 폭이 정, 그 표현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을 어떤 뭐 쫄깃쫄깃하다라는 표현 말고 또 어떤 게 있는지 약간의 비유도 활용해서 본인만의 표현 방법들을 많이 만드시면은 포스팅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제품 맛집을 직접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스크를 리뷰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마스크를 실제로 똑같은 그 상품을 직접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블로그에 상위 노출이 1페이지 안에 있는 한 5개 정도를 클릭해서 봐줍니다. 그러면 그 5개 중에서 어떤 포스팅이 가장 내가 눈에 들어오고 잘 읽는지, 내용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지 다른 포스팅을 보고 좀 참고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그 포스팅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참고하기도 하고 나의 경험을 같이 결합해서 내 경험을 추가해서 같이 적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위 노출에 정말 꿀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포스팅의 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 실제로 써보지 않는데 뭐 리뷰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네이버에 직접 검색해서 직접 쓰신 분들의 후기들을 보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사용감이구나를 체크해 가면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빠르게 포스팅을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그 블로그 자체의 기능을 잘 활용하는 건데요. 블로그에는 옆에 보면 구분선이라던가 인용구가 있어요. 블로그에 있는 인용구를 활용하게 되면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훨씬 잘 들어와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 저 같은 경우는 뭐 메뉴의 종류, 그리고 그 제품의 효능, 간단하게 어떠한 그 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 제품을, 전 성분을 다 적고 그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인용구를 통해서 강조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문구가 있다. 정말 가성비 값이고 여긴 너무 좋다라는 걸좀더 보여주고 싶으면 저 같은 경우는 따옴표를 이용해서 조금 더글 포스팅에 좀 눈에 들어오게 하는 편이에요. 이 인용구를 사용하게 되면 눈에 잘 들어와서 그 포스팅이 잘 읽히는 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글의 크기, 색깔, 진하기, 기울기 등을 이용하세요. 기울기나 이런 글씨 크기, 색깔은 좀더 강조할 때 좋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글의 흐름을 조금씩 바꿔주고 다시 이 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대신에 이 색깔을 이용할 때는 너무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기보다, 약그 포스팅 글 안에 세 가지 정도의 컬러만 믹스되게끔 컬러를 써주시고, 주구장창 뭐 글씨를 크게 하면 다 강조되지가 않으니까, 특별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나, 핵심 키워드, 이 말, 이 문구는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글씨 크기를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변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움짤이나 동영상을 이용하세요. 사람들이 동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실제로 클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치만 움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화면을 그 블로그 읽는 사람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좀더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그 블로그에 밋밋했던 그 사진과 글이 더 생기 있어져요. 마지막은 역시 핵심 키워드인데요. 핵심 키워드를 잘 뽑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내가 그 제품이나 맛집을 리뷰할 때 어떤 제목으로 할 건지 그 핵심 키워드를 염두에 두면서 계속 포스팅을 이어가야 돼요.
만약에 뭐 제목은 제주도 돈가스 맛집, 제주공항 맛집이라고 확실히 정했는데 전혀 밑에 글에는 제주공항 맛집이라던가 그런 돈가스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 포스팅은 노출이 될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위해서라도 그 제목에 정한 그리고 우리가 그 중점으로 두고자 한 그 키워드에 맞춰서 계속 관련해서 좀 중간중간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입력하기보다 예를 들어 제주공항 맛집이면 제주공항 맛집을 바로 그대로 입력하는 것보다 제주공항 근처에 정말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좀 자연스러운 맥락으로 흘러가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그 포스팅 가운데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 이 포스팅이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말한 6가지만 좀 제대로 숙지하고 계셔도 포스팅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시고 포스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